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예수 잘 믿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소원이 늘 더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사는 데는 뭐 특별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더 힘을 쓰고 또 가진 재능을 따라 봉사하고 새로울 것 없는 기본적인 것을 잘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과 또 그 삶을 통한 열매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의 유혹을 받기가 딱 좋습니다. 뭔가 재밌는 것,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우리의 삶이 이곳저곳으로 내 욕심과 또 나의 본능 따라 나가는 삶에서 가장 핵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라고 규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배에 닻을 내렸을 때에 아무리 폭풍 속에 흔들려도 닻이 가운데 딱 있고 닻 주변 좌우에 줄까지만 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서 아무리 분주하고 여러 이야기 속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가장 핵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그 중심 가운데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 사람을 배려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려가기 딱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쉼을 갖고자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진짜 쉼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어디 관광지나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 찍고 그 감성이라고 하는데 감성을 충만하게 해야 그대야 쉬는 겁니까? 잠깐 그 마음의 안식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진짜 안식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중한 주말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열 가지 계명이 나오죠. 이 계명 이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때에 일곱째 날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자연계, 동식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도 2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셨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거든요. 그냥 끝냈다, 종료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쳤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계획과 의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그 다음날 쉬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쉬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에 놓으신 겁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쉬셨다라고 하고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쉬어야 된다. 모든 것을 잘 질서 있게 잘 마무리 지은 후에는 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날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몇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은 다 쉼을 얻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구약적 의미는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6일간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다 마친 후에 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철저하게 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쉼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고 그 쉼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무리 지으신 마치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도 얘기하려면요 어제까지 즉 그 토요일까지 모든 계획하던 일을 하나하나 다 잘 마무리 짓고 정리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더 복된 쉼의 자리가 되겠지요. 우리는 평소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은 기쁨으로 충만한 쉼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드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의 의미에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본문에는 똑같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의미와 함께 구원의 의미가 덧붙여진 겁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면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구원은 창조와 동일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빚어져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요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서 새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또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기쁨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안식일의 의미는요 아예 완성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을 참 잘 지켰어요. 이전에는 좀 대충 지키기도 하다가 언제 철저해졌냐면요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철저해졌습니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왜 끌려간다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만 했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의미 그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회당을 짓고 안식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기 힘썼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때도요 안식일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할 일, 하지 않은 일 39개 종으로 정리하고 200개의 세부사항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참 철저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상실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안식일이 진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의 의미를 간직한 완성의 날로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이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만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큰 기쁨과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가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복되게 지킬까요?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주일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은요,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지키고 보면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소유와 그 바운더리 안에 모든 것이 쉼을 얻도록 명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아까 출애굽기 나온 말씀이 반복돼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해라. 네가 안식일 지키고 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것에 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을 지나친 노동자리로 몰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안식하라는 겁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종들은 지금 소유물과 같았죠. 내가 소유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일을 과하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짐승조차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 문 안에 유하는 객이 누굽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쯤 될 거예요. 그들도 일하게 하지 말아라. 남종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흩어진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창조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아니 주일을 쉬면요, 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주 중에 주일에 일하면. 아,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문화가 종종 있어요. 아,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이 심했습니다. 최근은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 1위였어요 2위, 3위가 뭐 체코, 헝가리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고 할 때 두 달을 더 일한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40대 과로사의 비율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통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운동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이런 거 다 부시고 지붕 개량하면서 그 운동했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나쳐갔고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최저임금도 제한하면서 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 가운데 지나치게 일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중간에 하루를 구별해서 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활기와 회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일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 기계,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 왔을 때에 우리의 사회에서 직분이나 신분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앉아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인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터에 가면 그의 직분, 신분이 그의 명찰이 되고 그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다루는 그런 잘못된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능력과 직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르바톤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동부 지역에서 서부로 넘어갔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광활하잖아요. 더구나 철도나 뭐 자동차가 있었던 당시도 아니니까 마차가 다니던 당시입니다. 카우보이가 활기를 치던 당시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한 무리가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를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이제 중부에서 서부 오리곤으로 이주를 하도록 해서 이제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급했어요. 이주하는 날짜에서 빨리 가지 않으면 겨울이 오게 되는데 겨울이 오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달려가면서 안식일을 맞았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급하니까 그냥 가자 안식일 상관없이 이런 파가 하나 있었고 급해도 지키며 가야지 예배드리고 하루 쉬며 가야지 둘 사이에 평행선을 달리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가자.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파와 안 지키고 빨리 가고 싶은 파가 나뉘어져서 중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결과 무엇입니까? 주일날 쉰 팀이 훨씬 더 빨리 도착했어요. 굉장히 아주 앞장서서 먼저 도착했습니다. 주일도 상관없이 매일 달리던 팀이 상당히 늦게 도착했어요.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큰 차이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나눠보니까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루 쉰 활력으로 6일 동안 열심히 달린 팀이 훨씬 빨리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르바더는 이야기 끝에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며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평강과 형통을 주실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심하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자비하심은 우리 가운데 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험하고 건드려 왔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건드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세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완성한 다음에 공산주의권에서 이 일주일 하루 쉬는 거 이거 노동성 악화다 그러면서 주일날 없앴던 적이 있어요. 러시아와 그 소비에트 그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없앴어요. 그럼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생산성이 향상됐을까요? 결론은 오히려 훨씬 떨어졌어요. 그걸 매트 시험해보고 나니까 왜 그러지? 그러면서 또 주일날 쉬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주일로 돌리기 힘드니까 열흘에 한번 쉬기도 하고 몇 번 실험을 했는데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실험한 그때 다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걸로 돌이켰는데 그제서야 사라졌던 생산성이 돌아왔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여러 과학적 데이터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리듬과 이걸로 볼 때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에 두 가지 약속이 있네요. 그날을 복되게 하겠다. 그날을 잘 지키면 우리 삶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날을 하나님 만난 날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임재하셔서 그의 살아가는 현장을 복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지요. 이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하되 하루는 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노니까 주일이라도 공부해. 아닙니다.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일은 쉬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 우리 삶의 안식을 얻자.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늘 먹고 놀고 싸고 하는 것을 상당히 반복한 이후에야 걸어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리듬이 그래요. 잘 쉬어야 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가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강의를 보니까 유명한 어떤 인간 강사인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독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거면 잘하는 줄 알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교재를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책도 한 권씩 읽고 교재를 연구하고 3시간 자고 몇 년을 그렇게 뛰었는데 그 결과 너무 독하게 살았어요. 맹장이 터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픈 건 참고 견뎌내야 돼 그러면서 터졌는데 사흘을 더 강의하고 책 읽고 뭐 그랬대요. 그러다가 감염이 퍼져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경우 가운데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하는 얘기가, 만약 낫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학생들에게 이렇게 죽으라고 공부만 하지 말라고 쉬어가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놓고 강의할 때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안식의 의미를 되찾은 사람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은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질서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요. 이날은 영적으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주보에 2번, 3번이 5자가 났습니다. 컨트롤 CV 하는 가운데 잘못 옮긴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안식이 꼭 필요해요. 성경은 이날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바르게 지키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하며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는 이날 잘 준비된 말씀도 준비하고요, 가르칠 것도 준비하고요, 찬양도 준비하고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잘 맞춰가지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쁨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하면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회복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하루 이틀 쉬면 풀리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쌓이고 쌓이면 몸에 독이 되어서요 결국 우리 몸도 망치게 되고 영혼도 피곤하게 돼요.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 문제를 요약해보니까 죄와 욕심과 근심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도둑 재발이 저려가지고요 아무리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서 딱 닫았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나에게 깨우쳐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나의 감동을 주십니다. 참 이것 때문에 늘 괴롭고 쫓겨요.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과도한 욕심과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면 만족이 없어져요. 늘 새로운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며 삽니다. 긴장과 피곤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요. 또 가정과 직장과 자녀 모든 것에 대한 근심들로 일을 다가올 때가 있죠. 근심, 걱정, 그것에 대해서 잠 못 이루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는 그냥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못 박아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서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것이 힘을 못 쓰도록,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박아넣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정욕,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걱정의 짐이 있어요. 근심의 짐이 있어요. 다가온 어떤 과제들이 있어요.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쉼을 얻고 잘 쉬었으니까 다시 짊어지고 갑니까? 아니요,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려놨으면 다시 보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손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근심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보니까 이건 기도할 문제밖에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가올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막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고 평안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1장 18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 피해자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엎어진 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스며들어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의식은, 죄가 해결 안 되는 죄책감은 나에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은 죄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자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근심의 짐을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이날을 잘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킨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으로 준비한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요 잘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보면 마쳤다라는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다 이루어졌을 때 기쁨으로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의 일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이 안식일의 최고의 준비예요. 또 당일날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미리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도 잘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야 될 예배에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미리 묵상하고, 참 중요합니다.
또 예배 최우선 전심 전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말씀하실 것인데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데 아니 나는 밖에서 곁불이라도 꿰쬐든가 나 온기라도 느끼면 좋아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은 참 학교 교실이 좋아하고 냉랭하게 잘 돼 있지만은요 예전에 전혀 없던 시절 있잖아요. 아, 겨울에 학교 가면 정말 무지하게 추웠는데 난로를 뗀다고 떼는데 그 시커먼 데다가 조개탄 데 가고 떼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뭐 그런 그 난로를 뗐었는데 그때 보면 아니 그렇게 아무리 떼도 그 주변만 따뜻하게 저쪽 끝에는 손 차고 발 차고 동상 걸릴 지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달려와서 그 불 옆에 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잠바를 많이 태워먹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잠바 이쪽이나 빵꾸가 몇 개 나면 아, 그게 다 난로에서 당 자국이었는데 아, 옛날에 또 그래도 좋다고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은요 그 불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기 힘쓰는 거죠. 멀리서 온기라도 느끼면 다행이다 그런 분 없습니다. 가까이 가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가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불과 에너지를 경험하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살 수 있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날 침범할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도 안정된 곳이 없는데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와도 잠시 동안 머물다가 속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은혜와 확신을 얻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 되시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자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적당한 예배자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을 확인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